안녕하세요. 목동 서울탑치과의 한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지컬 가이드가 배신한 이유, 그리고 화해, 좀 자극적인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지컬 가이드가 배신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아무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지컬 가이드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어댑이 안 되거나 또는 계획한 임플란트와 다른 곳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돼서 뼈 밖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파노라마를 찍어보니 인접치와 너무 근접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식립이 잘 됐는데 몇 개월 뒤에 보니 보니팅이 와서 골이 다 녹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서지컬 가이드의 배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하고 너무나 다르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면서 뭔가 잘못됐다 이런 허탈함과 상실감을 느끼신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할까? 저는 치과 위생사로서 치과에서 서지컬 가이드를 원장님과 많이 제작을 하고 경험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지 좀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립이 됐을 때 정말 등에 땀이 많이 났던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식립이, 어시를 쓰면서도 이렇게 식립이 되면 이제 원장님도 당황스럽고 저도, 이걸 제작을 했던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치과를 뭐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인비절라인 하면서 아이테로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세렉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이제 구매를 해서 원내에서도 보철물을 많이 제작을 해왔고요. 그리고 트리오스, 오스템에서 판매하고 있는 트리오스를 옛날 버전부터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고, 그 외에 뭐 세렉의 밀링 장비 등 다양한 장비를 써봤고요. 또 치과 내에 다양한, 또 그 외에 뭐 메디트나 뭐 샤이닝 3D, 또 최신 아이테러, 케어스트림 등 다양한 스캐너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아무래도 디지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양한 스캐너들을 접해보고 경험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는 서지컬 가이드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 치과 위생사는 CT랑 스캔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분석의 전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CT를 불러오고 스캔을 불러오고, 저희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해부학적 구조나 최종 위치를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이제 프린팅을 하는 과정은, 물론 저희 치과에는 치과 기공사분이 계시긴 하지만 치과 위생사도 같이 관여를 해서 다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지컬 가이드는 원내에서 하기에 굉장히 쉬운 솔루션이긴 해요. CT 분석이 많이 들어가고 또 원장님께서 수술에 대한 분석을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내에서 하기에 굉장히 쉽고, 또 3D 프린팅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원내 CAD캠으로 저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다양한 게 있지만 대부분이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죠. 저희 치과도 FDM 3D 프린터부터 해가지고 스트라타시스, 그 다음에 밀링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서지컬 가이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식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가 너무 좋고 골 안에 잘 들어가고 보철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식립이 돼서 좋은 임플란트 진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물론 원장님이 저희는 외과 출신이시기 때문에 원래 임플란트를 잘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지컬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조금 더 스트레스가 덜 하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케이스를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지컬 가이드를 써보면 실제로 에러가 조금씩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된 위치와 다르게 약간씩 움직이면서 약간의 오차를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술 후에 CT를 촬영해 보면 물론 뼈 안에는 굉장히 잘 들어갔지만 계획하고는 약간 다른 식립의 방향, 그리고 깊이, 그리고 뭐 각도 정도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굉장히 성공적인 임플란트 케이스지만 계획하고는 약간 다르다라는 걸 자세히 보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지컬 가이드가 어디서 오차가 발생하는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컬 가이드는 이렇게 다양한 제작 과정이 필요하죠. 뭐 인상을 뜨고 또는 스캔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T라는 걸 꼭 촬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촬영된 스캔과 CT를 정합하는 과정,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포지셔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 완료가 되면 서지컬 가이드라는 그 CAD를 이용해서 이제 가이드를 형성해야 되는 CAD 과정이 필요하고 이 완성된 CAD를 3D 프린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팅된 서지컬 가이드를 광중압을 하게 되고 슬리브가 있다면 슬리브를 장착을 하고 또는 내면을 간단하게 모델의 적합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완성된 가이드가 구강 내에 적합이 되고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하고 수술이 완료가 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은 저는 과정에서 저희 치과 위생사나 또는 프린팅하는 치과 기공사나 저는 에러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시는 원장님도 간혹 가다가 100%의 정확한 드릴링을 못하시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위치의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식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사소한 오차들이 모여서 100%의 가이드를 만들지 못하고 굉장히 낮은 확률의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 한 9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의 가이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목표는 90% 이상 또는 80% 이상의 가이드를 예측하고 만드는 것이 저희 치과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스캔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황색 표시된 스캔이 늘어난 경우 또는 뭐 잇몸이나 또는 손가락 또는 입술 이런 부분들이 스캔이 되면서 스캔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요. 또 스캔 영역이 부족해서 저렇게 구멍이 나는 경우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임의로 저 구멍을 메워버리기 때문에 가이드가 어댑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보면 스캔이 늘어나거나 또는 중첩되는 경우죠. 대부분 딱 요 스캔 데이터를 봤을 때 잘 스캔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실수로.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가 중첩이 되면서 땅에 지진이 난 것처럼 스캔이 중첩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고 재스캔을 하거나 또는 뭐 아예 저 부분을 삭제한 다음에 저 부분만 추가적으로 스캔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잇몸이 치아가 거의 없어서 잇몸 스캔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금 스캔 데이터를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스캔이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CAD 소프트웨어로 가서 임플란트 플래닝을 하다 보면 CT랑 스캔을 정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봐도 CT랑 스캔이 정합이 안 되죠. 스캔 데이터의 아치는 약간 찌그러진 형상을 보이고 보면 CT 데이터는 이렇게 아치가 스캔보다 넓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CT 촬영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스캔이 찌그러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치약인 경우에는 오히려 스캔을 하는 것보다 알지네이트를 뜨는 것을 저희 치과에서는 더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큰 케이스가 왔을 때 환자를 재내원시키거나 환자한테 또 다른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알지네이트를 뜨거나 인상체득을 해서 그런 에러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CT를 촬영하다 보면 에러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CT가 흔들리면 왼쪽에 CT가 두 겹으로 보이죠. 저러면 이제 실제 뼈가 어딘지
또는 하악에서는 신경관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우측처럼 CT가 깔끔하게 촬영이 돼야 이제 정확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뼈 라인이 정확하게 보이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임플란트 포지셔닝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왼쪽처럼 CT가 흔들렸다라고 해서 환자를 재내원 시키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차를 감안하고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환자를 재내원 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CT 촬영은 처음부터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CT 촬영할 때 저렇게 어깨에 걸리지 않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되고 환자가 안정적인 자세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환자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저희 치과의 경우는 환자한테 사실 촬영하기 전에 조금만 굉장히 중요한 CT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조금 더 환자분이 신경을 쓰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치과의생사 선생님들 모두 저렇게 환자한테 가장 편한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환자의 컨트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 한마디 꼭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T 촬영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아티팩트, 지금 딱 저런 글씨체예요. 저 글씨체를 봤을 때 아티팩트라고 처음부터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아티팩트는 저거와 같은 거예요. 글씨체를 뭔지 못 알아보게 하는 CT에 산란을 일으켜서 치아가 어디고 뼈가 어딘지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아티팩트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분석을 하고 또 정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또 마커라는 걸 이용해서 정합에 도움을 준다면 조금 더 정확한 가이드가 제작이 가능한데 아티팩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치아가 상부에 골드 크라운이 있다라고 하면 X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좌우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산란이 저렇게 그림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산란을 피하기 위해서 치아 위에 마커라는 것을 올립니다. 간혹 마커를 버컬 쪽에 붙이거나 하면 저 아티팩트에 묻혀서 사실 마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커를 꼭 치아 상부에 올려서 저렇게 산란을 피하는 방법을 하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치아에 마커를 올리고 알지네이트로 인상 체득을 하거나 구강 스캔을 합니다. 저희 치과의 경우는 간혹 이렇게 마커를 올리고 플라스틱 트레이를 이용하고 그 상태로 CT를 촬영하면 플라스틱 트레이는 이제 방사선 투과성이기 때문에 투과가 되고 마커는 불투과성이라서 마커만 위에 동동 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알지네이트를 뜨고 그 위에 석고를 부으면 이런 게 나올 것이고 CT에서 보면 마커가 치아 위에 동동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정합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티팩트가 있는 경우는 마커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정합을 해서 조금 더 가이드의 정확도를 올리실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는 가이드를 제작을 하는데 사실 프린터는 요즘 다 좋아서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적합도도 괜찮으나 요즘은 밀링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밀링이 오히려 프린팅보다 장점도 많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제작이 되는 이유는 요게 이제 밀링을 하다 보니까 중압이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고 세척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프로만 간단하게 제거를 하고 바로 구강 내 시적을 하고 수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가이드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희 치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리스로 제작을 했는데 구강 내 적합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 틸팅이 있죠. 이런 경우는 정말 어디를 쳐서 어떻게 맞춰내야 될지 정말 막연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치과에서는 마취를 해놓고 원장님 수술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어댑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재빨리 어댑을 쳐내고 이제 맞춰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경우 일단 가이드 어댑이 안 맞으면 저희는 한번 CT 촬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끼고 CT 촬영을 하게 되면 슬리브의 위치를 이용해서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어댑이 잘 안 된 케이스예요. 지금 뼈 밖으로 드릴링이 되는 팔라탈로 들어가는
가이드 장착이죠. 이런 경우는 이 가이드를 쓰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한테 재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가이드 없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면 굉장히 계획과 동일하게 어댑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패스를 미리 확인한 후 이렇게 수술을 해도 된다, 안 된다를 이제 판단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가이드를 어댑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 중에 이렇게 이제 가이드는 내면값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가 어댑이 되는 것이고 내면에 살짝 세멘 갭처럼 공간이 있는 것이죠. 이런 값을 물론 CAD 소프트웨어에서 조절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히 보면 상당히 큰 공간이 있는데 제가 한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내면값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너무 내면값을 없애는 게 오히려 오차를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오히려 왜 내면값이 굉장히 적은 거일수록 오차가 많이 발생하냐면 3D 프린팅을 하다 보면 오차가 약간씩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가이드 내면에 잉여 레진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광중압을 이루면서 이제 어댑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세멘갭처럼 공간이 있어줘야 오히려 안정적인 어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CAD 디자인된 STL 파일과 그 다음에 프린팅된 가이드를 스캔을 해서 이제 요 두 가지 STL을 중첩을 시켜봤습니다. 중첩을 시켜보니 굉장히 정확했어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CAD STL과 프린팅된 것을 스캔한 파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딱 봐도 6번 부분에 구치부 교환면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저만큼 분명히 내면에 에러를 발생을 시키고 어댑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에 과감하게 가이드를 잘라내는 것을 오히려 권장을 드립니다. 아예 가이드가 안 맞는다고 못 쓰는 것보다는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을 그냥 과감하게 삭제를 시키고 물론 가이드의 어댑이 조금 어댑되는 부분이 영역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약간은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래도 꾹 잡고 수술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거의 치아 3개에 걸치고 수술을 하게 되는 가이드가 되겠죠. 하지만 전체를 덮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가이드 어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디자인하면 또 슬리브의 내면값을 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드릴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공간이 있어야겠죠. 이 공간이 없으면 드릴링 자체가 되질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드릴링이 될 수 있게 약간의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 빨간색 가이드 되는 구간이 너무 얇아지면 이제 좌우로 틸팅, 흔들림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저 정도면 굉장히 가이드 되는 구간이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 가이드 되는 구간, 드릴이 돌아야 되는 약간 유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공간에서도 당연히 에러는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 플래닝이 굉장히 날카로운 전치부 리치에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이드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포지셔닝이 되는데 살짝 틀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저 리치를 만나서 살짝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그러면 계획된 위치하고 살짝 다른 임플란트 식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픽처 드라이버는 슬리브에 이제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저렇게 되면 픽처 드라이버가 슬리브에 꽉 껴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엄청난 토크로 저 사이에 껴버리면 이제 손으로는 뺄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저기 빨간색 별표 표시가 된 곳에 슬리브와 픽처 드라이버가 프릭션이 되는 거죠. 지금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드릴링이 이미 다 되고 지금 버클로 미끄러지는 식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약간의 유격이 있어야 되나? 지금 공간이 없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죠. 이게 토크가 걸려서 낀 게 아니라 가이드의 프릭션에 의해서
토크가 걸리면서 자동으로 멈추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손으로 뺄 수가 없어서 이젝터로 쳐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껴 있습니다. 저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임플란트가 계획된 위치대로 식립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저기는 발치직시기 때문에 당연히 드릴링이 미끄러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식립도 약간은 틀어졌으나 그래도 아예 터무니없는 곳으로 식립이 되진 않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파일이 치과로 갈 거고 또는 원내에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실 건데 이런 거는 치과위생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봐주셔야 돼요. 픽처 사이즈가 어떤지, 옵셋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픽처 사이즈를 확인을 했으면 바로 미리 꺼내놔도 괜찮죠. 그리고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요거를 잘 체크를 해서 식립 깊이를 조절을 해야 정확한 식립 깊이로 식립이 가능하고 또 골 형태나 이런 거를 보고 미리 예측을 하는 드릴링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엄청난 뭐 리트랙션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이드 어댑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가이드를 꾹 눌러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리트랙션을 안 하고 저희 뭐 사실 플라스틱 석션을 가지고 떨어지는 주수만 잡아내도 충분히 어시가 충분히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댑을 보는데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원장님께서 드릴을 갈아 끼고 또 드릴링 하느라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시부는 여러분 가이드 어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파노라마를 찍어보니 인접치하고 다한 듯한 CT를 보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 파노라마를 찍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촬영해 보니 다행히 인접치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파노라마의 왜곡 때문에 인접치에 닿은 것처럼 보이나 CT는 3차원적으로 보니 인접치를 건드리지 않아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간 버컬 쪽에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약간 팔라탈로 미끄러진 느낌이 있긴 해요. 이런 경우들이 왜 자꾸 발생하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인접치가 저렇게 급경사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드릴링을 할 때 핸드피스가 자꾸 가이드에 걸리거나 인접치에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가이드가 핸드피스가 드릴링이 될 수 없게 막고 여기서 핸드피스의 헤드가 이제 디지털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드릴은 이제 메지알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인접치에 가깝게 드릴링이 되고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 슬리브를 3차원을 이제 단면을 잘라서 보면 파란색이라고 봤을 때 요런 주황색처럼 드릴링이 되면서 수술이 끝나고도 확인을 해보면 저런 식으로 슬리브 내면이 갈려있는 경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슬리브에 옵셋을 충분히 주거나 또는 핸드피스가 걸리지 않게 치과에서 내면을 가이드의 외면을 삭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인접치하고는 가까워 보이나 보철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서지컬 가이드가 배신을 했다라고 생각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치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나가면서 100%에 가까운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100%의 서지컬 가이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치과위생사분들이 대부분 스캔을 하고 CT를 촬영을 합니다. 거기서도 에러가 발생을 하고 또 프린팅이 100%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에러를 발생을 하고 저는 CAD 소프트웨어는 잘하면 100%라고 생각을 해요. 정합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정합에서 약간의 에러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원장님들도 드릴링을 하면서 약간씩 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의 서지컬 가이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치과의 목표는 최악의 실패를 줄이고
90% 이상의 서지컬 가이드를 만든다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서지컬 가이드는 충분히 임상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플래닝을 하면 세이프티 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보통은 계획을 합니다. 그랬을 때 90% 이상이라고 하면 세이프티 존보다 굉장히 안쪽에 그리고 임플란트 계획한 곳에서 약간의 오차 정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임플란트 식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충분히 예측해가지고 수술을 하시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90% 이상의 서지컬 가이드를 목표로 저희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내에서 치과의생사분들 그리고 또는 기공사분 모두가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술은 원장님이 하시지만 그걸 제작하는 데 치과의생사나 치과기공사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부를 하고 원장님이 외롭지 않은 수술을 할 수 있게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됐을 때 서지컬 가이드와 화해를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을 원내에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넘게 많은 서지컬 가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